사회에서 아 이거 차별이구나, 아, 목격하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의문들이 들다가 딱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라고 이름을 부여받고 이런 식으로 키워지면서 사회화되면서 당연히 체화되고 혹은 이렇게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. 이 사회에서 아 이거 차별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고 제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목격하죠.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저희 이제 경험이나 감각적으로 그런 의문들이 들다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때 학교에 네, 대학가에서 대자보가 많이 붙었잖아요. 저도 저희 학교에 너는 나가라고 하는 대자보를 붙여서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대자보를 붙였어요. 그런데 학교 그 대자보가 저희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갔고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 성별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,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, 여성이 자신의 삶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 그게 폭력으로 매도되고 경험들을 하면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? 그런 보면서 페미니스트가 됐던 것 같아요. 되게 어릴 때부터 겪는 거예요. 남자색, 여자색. 그리고 예, 뭐 분홍색, 하늘색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장난감을 사다가도 남아용, 여아용, 그리고 옷 입는 거,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걸 주는 것보다 그냥 뭐 여자니까 당연히 치마 입고 남자가 왜 치마를 입으면 안 되지? 이런 질문이라든지 왜 교복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스커트, 남성은 뭐 바지 뭐 이런 거고 당연히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아기랑 같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 질문 받는 경우 있어요. 저도 어렸을 때 질문을 했고 제 조카들이나 제 사촌들이나 어린 그 아기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한 것처럼 아이가 가지고 놀면 안 돼, 뭐 이거 누구누구는 남자니까 이런 거 인형놀이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. 그런 것들에서 의문이 시작돼서 정말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그 제가 속한 집단이 커져가잖아요. 이제 뭐 작은 유치원에서부터 뭐 나중에 고등학교, 대학교 되면은 막 엄청 점점 사회가 커지잖아요. 자기가 속한 사회가 인식하고 활동하는 사회가. 그때 계속 정말 여러 가지 처음에는 그런 의문들이 하나, 두 개였다가 점점 많은데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되게 이게 포인트가 다른데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여성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한국에서 그거를 여성주의라고 번역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남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똑같은 기제에 의해서 본인들이 읽고 혹은 그 폭력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것 이런 것이다 라는 남성적인 어떤 사상을 주입하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남성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남성들이 좀 사회에서 여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남성들은 뭐 학원 폭력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런 젠더에 대해서 본인이 그 의문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그 지금 드러나기로 여성이란 기표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되게 그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고 남성들도 본인의 남성이라고 정체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같이 그 억압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. 그런 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되게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남자 여자 이렇게 변을 갈라 싸우는 것 같이 만드는 거는 오히려 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왠지 제가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그러니까
그러니까 조장하지 마라.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남녀 싸움을 조장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그 남혐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, 그러니까 이 성차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왜 그게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 구조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남혐이라는 것들, 그런 말을 만들어내시거나 그런 식으로 주장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 되게 안타깝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.